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정부 쪽 관계자분들 좀 만나보셨나요? 규제 관련해서.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네. 그 금융기관들을 통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금융이라든지 미래부라든지 키사라든지 네. 자주 뵙죠. 네, 아, 나쁜 말은 못하시겠지만 그분들이 그러면은 약간 어떤 인식을 갖고 계신지 약간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화폐로서의 특성이라든지 앞으로 블록체인과 금융이라든지 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계시는지 그래서 좀 인사이트를 좀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네. 그 금융 그 정부 기관이나 규제 기관들도 네. 블록체인을 어떤 규제 대상이라기보다는 사실 정말 촉진시킬 수 있는 또 우리나라든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럴 거예요. 이거 어떤 4차 산업 기술 혁명의 아주 중요한 기술로서 분명히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요소로 보는 측면이 크죠. 근데 이제 걱정하는 거는 먼저 뭐 이런 좀 투자가 너무 과열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고 또 기존에 블록체인이라는 걸 몰랐을 때 만들었던 규제 사항들을 꼭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같이 그럼 좀 개선하기 위해서 또 논의해보자 그걸 무조건 무시하고 다 해봐라 뭐 이렇게 못하지만 네.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하고 활성화시키려고 많이 노력해 주십니다. 그 정부기관들도 관련한 이제 블록체인 관련한 어떤 법안 이런 걸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뭐 저희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다른 블록체인 회사들에서 의견들을 받거든요. 그럼 저희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블록체인 법안이 아니면 관련 규제가 좀 풀리거나 해야 된다라는 데에서 이제 계속 이제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죠. 아마 근데 이분들은 그 허가성이라서 아마 그렇게 마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아닌가요? 아, 네. 저희가 몰라도 뭔가 네. 또 그러니까 그 블록체인들 대부분이 잘 모르시니까 네. 그 데이터 다 똑같이 다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저쪽 은행이 갖고 있는 회원정보가 나한테 다 있으면은 은행들이 그걸 해? 막 이런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설명드리고 네. 뭐 그 좋은 방향성들을 말씀드리죠. 네. 아까 인증방법이 나와가지고 장진님께서 블록체인으로 새로운 인증방법을 만들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이제 금융투자업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증 서비스란 게 그 옛날에 공인인증기관이란 곳에서의 한 프로그램 네. 공인인증기관이라는 것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실 기관이죠. 네. 공인인증기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걸 운영하는 기관 그 인스튜트가 있고 근데 그 프로그램을 믿고 그냥 사실 다 쓰는 거였는데 그 프로그램 자체가 스마트 컨트랙트로 들어온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인인증 인증기관터를 발급하고 인서가 맞는지 확인해주고 하는 그게 사실은 옛날에 공인인증기관을 다 물어봤던 건데 네. 그 코드가 스마트 컨트랙트화 됐다고 보시면 이제 그 기반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증을 실제로 하는 그 예를 들어 지문인식 그 기능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네. 그거를 발급하거나 확인하고 맞습니다. 저장하고 약간 이런 그렇죠. 그 기능들이 공인 이제 그렇죠. 블록체인으로 들어와서 블록체인 상의 공인인증 그러니까 그런 인증 기반이 프로그램으로 스마트 컨트랙트 들어간다. 네. 그걸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그러니까 다오잖아요. 스마트 컨트랙트를 넘어서서 기관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스마트 컨트랙이 하나가 그 기관 전체를 대체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기관의 역할을 함으로써 그 기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정체를 바꿔야 되는데 인증 정체가 만약에 1년짜리 인증서가 나가는데 이제 뭐 하드웨어들이 좋아졌으니 이제 뭐 6개월로 인증 기간을 짧게 만들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어떤 환경이 변했으니 늘려야 된다든지 정책이 변할 때 그런 것들을 옛날에는 그 기관이한테 기관 정한대로 쓸 수밖에 없었죠. 근데 자기는 지금은 그 스마트 컨트랙트에 그런 파라미터를 변경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만들어 놓으면 다음처럼 투표 토큰을 투표를 해서 오케이 정책 기간을 늘리자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좋은 것 같아요. 주쿠님께서 토큰을 발행하시면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클 텐데 오프체인에서 지불되는 계약들을 블록체인으로 전환하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 변동성이 지금 생기는 이유는 사실은 거래소에서 다른 코인과 거래시키기 때문에 사실 변동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 폴로니엑스 이런 데 보시면 USDT 테더들이 있듯이 사실 그 유동성 내에서 안정성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하더라도 무조건 변동성이 계속 있는 건 아닙니다. 실물화폐에서도 최근에 뭐 베네수엘라 화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뭐 몇백 배 이상으로 지금 화폐가 가치가 떨어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베네수엘라의 금융 시스템이 안 돌아가지 않거든요. 네. 은행은 또 은행대로 돌아가고 네. 그래서 변동성과 그 문제는 다른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규제 관련해서 김동일 님이랑 김진사 이거 발음 너무 어려워. 김진 아스트 님이 계신데 법제정이 언제 될지 그리고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을 바라시는지. 최근 그 법 나오신 거 아시잖아요. 어떤 그 정부에서 뭐 이건 이제 빗썸 해킹 때문에 나온 거 거래소들 규제 관련돼서요.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될 건가요? 규제 관련해서 저희가 막 사실 진짜 막 온적으로 막 무조건 되겠다라고 얘기 드리기는 사실 좀 조금 네,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원하시는 방향 저희 쪽에서는 뭐 아직은 사실은 이 시장 자체가 누구에게도 완전 이해되지 않은 시장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특정 법안이 생겼을 때 어떻게 보면 이 블록체인에 대한 가상화폐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생긴 그런 법안들이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이 더 커지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어떻게 보면 이제 제동장치가 될 수 있는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것들이 조금 더 이해될 때까지는 약간은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하지 말라. 규제 하지 말아주시고 제 개인적으로 규제 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근데 정부 쪽에서도 이거는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즘에 최근에 암호화폐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정부의 관심이 이렇게 쏠리는데 2013년까지만 가도 그 당시에 마운트폭스가 가격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을 때 미국 정부가 그때 미국 정부나 전 세계 정부의 관심 거기에 쏠렸거든요. 쏠렸다가 마운트폭스 해킹 사건이 터지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다시 관심이 분산됐어요. 그러면서 한 3-4년 동안 잠잠히 있다가 이제 다시 들이 붙은 것 같아요. 아 그것도 꾸준히 이거를 계속 이해하려고 했으면 지금 4년 동안 굉장히 많은 진전이 있었을 수도 있죠. 맞습니다. 맞다. 세금 문제가 또 김동현 님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제는 가상화폐 시장이라든지 이런 거가 근데 가상화폐가 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정부 쪽에서 가상이라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 막 암호화폐라든지 뭐 어떤 시장이다 앞으로 이제는 블록체인 기술이 활발하게 사용이 되면은 뭐 허가한 블록체인은 아니겠지만 비허가성 블록체인에서는 세금 받는 게 정말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할까요? 사실은 이제 결국은 이제 세금이란 게 어떤 이제 이익 누군가 이제 어떤 이익을 얻었을 때 이제 발생하는 거잖아요. 특히나 이제 지금 가상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뭐 투자에 대한 어떤 차익의 실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이익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뭔지 모르니까 지금 뭐 특별히 택스를 매기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프로퍼티로 이제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프로퍼티 택스를 매기는 상황인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은 사실은 이 암호화폐가 이게 뭐다라는 이제 법적 정의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택스를 매기려면 그 이전에 앞서서 이 법적인 정의가 무엇인지 법적 지위에 대한 어떤 검토, 그리고 그게 이제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사실 이제 택스는 어떻게 될지 그 법적 지위에 따라서 지금 이제 연동돼서 이제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허가성에서는 쉽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뭐 그러니까 그 합의가 쉬운 거죠. 처음에 그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는 뭐 라이센스에 필요한 서비스면 뭐 정부에 그런 게 필요하다면 정부에 세금을 내겠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쉽게 결정하고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죠. 택스는 허가형과 뭐 비허가형 그거의 문제는 아닌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참여자들끼리 그리고 정책적인 문제니까. 아, 한 가지 또 이제는 외국 시장도 진출하실래 계획이신가요? 그거는 어떻게 좀 전반적인 타임라인 어떻게 돼요? 일단은 국내 쪽이 먼저 들어오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미 해외에서도 사실 그 컨택들이 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이제 그 금융투자업권 컨소시엄 블록체인이나 저희가 만든 블록체인들이 어찌 보면 저희 우리나라가 그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에 굉장히 사실 앞서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딴 데들은 오히려 계속 간만 보는 느낌. R3도 많은 은행들이 연결됐지만 계속 POC 느낌. 그리고 뭐 본격적인 거는 뭐 올해 말이나 뭐 내년을 더 도입 도모한다는 이런 느낌인데 저희는 오히려 더 용감하게 우리나라 금융 투자 업권에서
인증 서비스를 하더라도 실제 고객들이 쓰는 블록체인 기반 인증 서비스를 당장 컴퓨터를 지금 오픈한다든지 네. 그 보험금을 실손 의료비 보험금을 블록체인 갖고 청구할 수 있게 바로 만든다든지 실행력 자체는 정말 우리나라가 빠르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해외에도 지금 뭐 홍콩이라든지 이런 데서 연락 와서 진행하는 뭐 제안이라든지 뭐 그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홍콩에서요? 네. 아, 하나가 항상 한국 이제 생태계 걱정되는 게 뭐냐면 약간 갈라파고스 같은 약간 따로 떨어진 생태계 때문에 뭔가 한국식 너무 많아서 오버피팅이 일어나는 거죠. 한국 시장에 너무 적합하게 돼버리니까 그거 자체가 제네릭한 특성들이 나와서 모든 사람들을 쓸 수 있게 되는데 그러한 측면이 있는데 그러한 리스크라든지 그런 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금융 같은 경우는 글로벌하게 규제 상황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나라나 일본이 심하면 더 심했지 정말. 네. 그런 금융 규제 상황들은 굉장히 스트릭트한 환경인데 오히려 해외 쪽에 더 쉽게 맞출 수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측면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RC3라든지 하이퍼레저 프로젝트들이 많은 그 요구사항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자꾸 오픈소스로 진행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찌됐든 해외에서 자꾸 부딪히고 네. 뭐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해외로 가신다면 가장 첫 번째로 좀 더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 아시아 쪽으로 네이땡 킴님이 이덕에서 알려주신 여자친구 생깁니다. 김동일님이 블록체인 기술자들이 우리나라에 맞나요라는 질문을 하는데 저도 이건 사실 진짜 궁금한 거거든요. 맞나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자의 정의도 좀 사실 애매한데 지금 블록체인 엔진을 만약에 만들고 싶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P2P 네트워크라든지 아까 뭐 암호학도 좀 알아야 되고 사실 블록체인 자체를 좀 이해해야 되고 어떤 블록체인 시장도 이해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기존 개발자들이 블록체인 회사에 들어가서 뭐 익혀가면서 배워가는 거고 사실 블록체인 회사가 아직 국내는 많지는 않으니까 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물론 R3든 하이퍼레저든 뭐 이더리움이든 오픈소스가 있지만 그걸 가져다가 DM 정도는 사실 만들어 볼 수는 있겠지만 네. 실제 그런 뭐 엔진의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죠. 개발자분들 보시고 계신 분들한테 약간 네. 팁을 드린다면 어떤 식으로 이제 블록체인 개발을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그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그 뭐 일반 웹 서비스도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디벨롭해서 그걸로 네. 어떤 뭐 서비스를 만들어 보겠다는 그러니까 DM 개발하는 모델이 있을 것이고 네. 아니면 기존 블록체인 플랫폼들이 아직은 뭐 확고하게 만든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이 있지만 다들 한계가 있어서 새로운 게 나오고 하는 상황이니까 자기가 뭐 그 자기도 비탈릭이 될 수 누구든지 제2의 비탈릭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또 그런가요? 비탈릭 비탈릭 네, 또 뭐 그런 식으로 그런 플랫폼 블록체인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면 사실 기존에 공개된 이더리움이나 네. 뭐 그 오픈소스 플랫폼 블록체인들을 공부하다 보면은 네. 뭐 또 제가 접근한 방법이 두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 뎁도 개발을 했었 뎁도 많이 써보시고 그러시죠? 네네. 저, 네. 그 경험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안해. 저희 뎁 써보시고 하이퍼레저 네네. 써보시고 그다음 R3 코다도 네네. 저희들이 많이 참고하는 좀 더 개발적인 얘기로 어차피 시간 남았으니까 그 다들 특징이 있고 뭐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속도가 네. 그 어떤 간단한 개발자로서 그 네, 어떤 핵심 코어 기능 일부만 사실 대학으로 넣을 수 있고 네. 그 가스 때문에라도 많은 복잡한 로직을 거기다 때려놓고 막 하기가 사실 지금은 그나마 지금은 또 게다가 EWM 가격 자체가 너무 올라가서 뭐 정말 프로 한번 돌리는데 만 원씩 쓰는 프로를 사실 누가 쓰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좀 게 있는 것 같고 뭐 하이퍼레저 태블릿이나 R3 코다 같은 경우는 그게 오픈소스를 처음부터 진행하면서 많은 요구사항을 갖다 보니까 정말 너무 사실 복잡하게 되어 있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태블릿 갖고 채팅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해도 막 복잡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좀 더
쉽게 좀 더 개발하려고 해, 좀 만들려는 측면이 강했고, 그래서 아직은 뭐 이런 랭귀지 측면에서 보자면 정말 초창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DM을 만들려고 해도 사실은 그만큼 시장이 또 많이 열려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개발자들이 초창기 그거 갖고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 언어도 직접 네. 개발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저희는 지금은 지금 이제 루프체인은 이제 파이썬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네. 향후에는 뭐 고라든지 다른 랭귀지도 지원할 계획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처음에 스마트 컨트랙트 랭귀지 자체를 어떤 랭귀지로 짜게 할까 고민이 많았는데, 뭐 기존 금융기관 이런 분들은 워낙 이제 레거시에 익숙하다 보니까 C나 자바 같은 랭귀지 익숙하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블록체인 개발자로 끌어들이는 것보다는 새로 처음 랭귀지를 배우시는 분들을 블록체인으로 정말 DM 만드는 게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랭귀지로 보다 보니까 파이썬이나 이런 고같이 생산성 좋은 랭귀지들 그렇게 봤고, 결국 파이썬이 그 당시에는 하이퍼레저는 고가 또 있었고 R3는 이제 코틀린이 있었기 때문에 뭐 우리는 좀 파이썬 가지고 블록체인 DM 만들 수 있는 그걸 좀 보자고 해서 사실 파이썬 선택한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금방 말씀하신 거에서 지금 모든 블록체인 회사들이 겪고 있는 어떻게 보면 고충인데, 개발자를 찾아서 끌어모으니까 더 이상 개발자가 없어가지고 내 우리 회사 거 개발하면서 동시에 또 옆에서 개발자들을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개발자들 레거시 시스템에 익숙한 개발자들 다시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새로 대학 졸업하는 새내기들 그렇죠. 또다시 블록체인 교육시켜가지고 키워가지고 하는 맞습니다. 거 무슨 메이저리그가 있으면 마이너리그에서 선수 키우듯이 다 그런 식으로 좀 농장을 돌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양성을 하고 계속 개발자들이 생태계가 만들어져야죠. 네. 저희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개발자 생태계. 개발자 생태계. 저희도 개발을 하면 좋은데 저희 이제 루프체인도 그 개발자 컨퍼런스나 네. 뭐 그런 개발자 미덕 이런 거를 곧 오픈소스 되면서 많이 할 테니까요. 네. 그래도 접근성이 좋으니까 한국에 계신 개발자분들은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젤라킴님, 국내 혹은 글로벌 경쟁사건 롤모델 회사가 있으신 경쟁사는 얘기를 드려서 나중에 확인해 주시면 좋고 네. 뭐 하이플레저 R3 얘기가 나왔었죠. 네. EA도 뭐 네,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롤모델 회사가 있나요? 롤모델? 자기 자신이 롤모델 다들 뭐 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굳이 비교할 필요 없다 약간. 그런 그런 대신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롤모델이 되는 게 롤모델이 되는 게 약간 오 용용매력님 개발자 마켓을 만드는 건 어때요? 노는 애들 많음 이렇게 생각하시네요. 네, 저희 일단 또 그 블록체인을 통해서 저희가 개발자 컨텐츠 많이 홍보를 할 테니까 치유디 형님 되게 적극적으로 기술자 하나 봅니다. 어필하고 계십니다. 연락주세요. 이력서 열로 보내주세요. 아 진짜시죠? 네. 이력서 보내달라고 네. 개발자 하나 채용 오픈돼 네,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발자 모임을 하는데 네. 3주마다 한 번씩 하기로 했거든요. 아, 그래서 네. 7월 23일 날 하는데 이제 참가 자격이 뭔가 발표를 하셔야 됩니다. 아. 만약에 참가하시고 만약에 그 주변의 개발자분들도 참가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면 아. 와셔서 알겠습니다. 블록체인의 가장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뭐 합의 메커니즘은 아마 그런 거가 될 거 아직 저희도 주제를 정하고 있는 단계인데 네. 그런 기본적인 거에서 각자가 발표하고 서로 스터디하는 시간인데 막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참가를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좀 더 루프가 생각하는 4차 산업이란 네, 무엇인가요? 네. 4차 산업 얘기하죠. 이거 하고 이제 끝내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정말 엄청 중요한 재밌는 약간. 어떻게 보면 저희가 더루프를 시작하면서 이제 각 회사 어떤 회사들이 자기들 회사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슬로건이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잡았던 슬로건은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라는 슬로건을 잡았었어요. 결국은 이제 4차 산업 혁명하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제 단어가 뭐 초연결, 초지능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블록체인을 가지고 정말 연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연결해볼까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라는 어떤 키워드를 잡았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지금 더루프에서는 이제 블록체인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어떤 이제 저희 계열사 중에 이제 인공지능을 하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더루프가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과 이 인공지능, 이제 다빈치라는 인공지능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이제 연결시키려는 작업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아까 이제 뭐 ICO 얘기를 드렸지만 그 안에 이것들이 지금 사실 이제 녹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뭔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이 세계를 어떤 기존에 있었던 어떤 이제 국가 형태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어떤 커뮤니티 형태로 어떤 하이퍼 커넥티브 소사이어티를 만드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그걸로 오늘 더루프 인터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네. 혹시라도 뭐 사람들이 더루프에 대한 정보나 그런 걸 접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희 이제 사이트 더루프 사이트 주소 여기 보이시죠? 네, 들어가시면은 일단 뭐 사이트 구경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info 골뱅이 더루프.co.kr 들어오시면은 그쪽으로 메일 주시면은 저희가 또 이제 상세하게 뭐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또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발자 이력서는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그 info로 보내주셔도 되고 홈페이지 오시면 뭐 회복 주소도 있고 블로그 주소도 있으니까 채널은 많으니까 뭐 IFC를 찾아오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 음향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네. 저희가 다음번에는 마이크가 내일 와요. 네, 그래가지고 다음번에는 좀 더 좋은 가치를 드릴 수 있도록 네, 대한민국의 블록체인에게 가치의 가치를 더해주는 더 블록체인 시은 영웅과 더루프였습니다. 더루프였습니다. 네, 여러분 참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